최초 여성 피터. 최초 맞아요? 체력적인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스펙과 아시아 스펙의 붕어빵하고 제일 거리 장애인이 이렇게 다 빚은 이제 크루아상 정도라고. 느낌이 약간 찰떡 같아. 아이 먹지 마. 알아보라고. 이게 너희들이 쓰던 그거다. 믿지 말아요. 국민체라고 불리는 클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. 국민체라고 불리는 체가 여러 가지예요? 국민 가수는 한 명이잖아요. 누구예요? 김건모 아니에요? 국민 여동생 알아요? 박보영. 문근영 아니에요? 문근영. 김연아는? 국민은행. 저희는 김연아.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처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. 차 뭐 사요? 아, 그치, 그치. 심플러님. 돈이죠, 돈. 그래도 이제. 세계 최초 여성 피터답다. 고급지네, 아주. 총알 얼마나 했어요? 일단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면 대부분 다 거리죠.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클럽이 좋다라고 생각한다. 아, 그래. 그래서 요즘 나오는 클럽들은 로프트가 다 세워져서 나오잖아요. 일단 많이 나가면 좋은 클럽이니까. 안정성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. 예전에는 그냥 빗 맞으면 삑 이랬는데 요즘은 빗 맞아도 쭉 뭐 이런 느낌이라서. 저 같은 경우도 뭐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냥 많이 쓰는 거 쓰세요라고 추천을 해드려요.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고. 3, 6, 9, 9개. 9개 세트인데 4번부터 이제 피칭까지 있고 50도 웨지가 있고 56도 웨지가 있어요. 저는 이 구성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네. 이게 피칭이 몇 도죠? 44도. 44도입니다. 결국에 그럼 얘는 피칭이 44도에 50도 웨지, 56도 웨지라면 결국에 6도 갭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래도 문제는 없는 크게 문제는 거죠? 없죠. 네. 총 9개의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근데 저희가 이 재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라 그래서 250만 원이죠. 아, 그래요? 근데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또 150만 원으로 써 있어. 아, 그 보도자료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? 여기는 250인데 여기 150이야. 이게 10만 원, 20만 원의 차이도 아니고 100만 원. 100만 원 차이예요. 크네요. 또 인터넷 뭐 검색하다 보면은 120, 130, 뭐 110. 아, 그러면 대충 봤을 때 한 120에서 130만 원 선에서 살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100만 원대 초반, 한 110만 원대 정도면은 잘 사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이걸 힐이라 그러고 토우라 그래요. 네. 요 부분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배분을 시켰어요. 그럼 이제 이 헤드 자체의 관용성이 높아지거든요. 미스샷이 나도 어느 정도 좀 정타랑 이제 비슷하게 나가는 역할을 좀 만들어주고요.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파워로프트라는 게 있어요. 네? 파워로프트가 뭐예요? 파워로프트라고 표기를 했던데. 로프트는 다 아시죠? 로프트 뭐 이렇게 딱 놨을 때 요 90도 기준으로 체가 얼만큼 누웠는지 얼만큼 서 있는지 요 각도를 나타내는데요. 파워로프트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. 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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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거리가 네, 더 나간다는 파워. 얘기네. 네, 그럼요. 파워. 네, 일반적으로 7번 아이언 같은 경우 요즘에 한 32도에서 33도 V300 5는 30도. 결국엔 이빨이 세웠다는 얘기 아니야. 세우게 되면 일단 거리가 많이 나죠. 근데 많이 세웠는데 그린에는 또 세울 수가 없겠네. 스윙 스피드가 나지 않으면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. 낮게 가는 거죠. 서 있으니까 낮게. 대신 멀리 나가죠. 지금은 브릿지스톤 V300이잖아요. 투어 스테이지 V300 4. 그 클럽 리뷰를 봤더니 종결 완결판 끝판왕 또 나왔어. 뭐가 달라졌을까요? 형 말씀드렸잖아요. 파워로프트. 4보다 더 세워진 거야? 네, 4가 7번이 31도였어요. 1도 더 세운 거야? 1도 더 세워요. 1도가 그럼 6 나오면 29도? 그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박재성 프로와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박재성 프로는 지금 제가 준비한 세 가지 클럽이 뭐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. 그래서 그립이 약간 좀 달라서 그립감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테이핑을 좀 해놨고요. 아, 뭐 오늘 떡치고 눈 가리고 별거 다 하네. 일단 한번 차보세요. 네. 작다야.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아. 안 보여. 아, 진짜 안 보여. 진짜 안 보여? 진짜 안 보여. 오로지 느낌으로만 타구감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제가 네. 헤드랑 이거 잘 났는지. 네. 여기. 네. 여기입니다. 아, 이거 그립을 테이핑을 해놔서. 네. 진짜 잘 안 느껴지죠? 네. 못 잡겠어요. 잘. 네. 잘 잡았어요, 지금? 타감은 느껴지죠? 기가 막히죠? 타고 좋은데 이거? 네, 좋죠. 좋은 이거 클럽, 같은데? 좋은 클럽이에요. 이거야. 자, 두 번째. 어땠어요? 괜찮아요. 세 번째 거.
이것도 좋은데? 이거 좋아. 아니 나는 잠깐만 아, 이거 좀 벗고 두 번째 건 아닌 것 같아요. 두 번째 건 아니고 혹시 제가 브랜드를 알 수 있나요? 1, 3번이 문제인데요. 1번? 3번? 1번? 3번? 1번? 3번? 1번인 것 같아요. 1번? 1번. 박프로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타구감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걸로 판명됐습니다. 세 번째 치신 게 V385였고요. 첫 번째 친 게 뭐예요? 첫 번째 친 거는 타사. 타사? 네. 한번 볼 수 있어요? 시사. 시사? 네. 시사 탐구감이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? 아 진짜 시사 맞아요? 시사. 아, 이걸 리뷰를 해야 되네. 이게 타구감 좋네. 개인의 차가 있다는 개인 차가 확실해요. 자기가 좋아하는 손맛이 다 달라. 다시 한번 시타 해보시니까 국민 아이언으로 불릴만 한 건가요? 글쎄요. 시럽 프로님. 비슷해요. 현실적인 리뷰죠. 아 진짜? 네. 뭐 좋은 클럽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닥 새로운 건 없다. 새로운 거 하나 있죠. 뭐요? 아까 강조했잖아요. 파워로프트. 신설 프로에게 V385란? 쉽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클럽. 그거 맞긴 하다. 이렇게 V305가 가장 핫한 아이언으로 꼽히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계속 뭐 핫한 드라이버, 뭐 핫한 기타, 다른 클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리뷰를 계속 여러분들께 리뷰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. 야, 그거 못 치나? 눈 감고? 쳐봐. 안 맞아? 내가 그렇게... 아니, 이게 이따 어드레스를 하고 내가 딱 이렇게 딱 하고 눈을 감고 치는 건 치겠어. 근데 이걸 풀었다가 다시 채를 주고 이러니까 이상해. 지긴 해.